이제 288페이지에 인도명령하고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안 내주면 인도명령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돈을 써서 이제 강제집행을 저기 이제 법원의 집행과에다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비용을 먼저 내야 됩니다. 사람 여러 사람 불러야 되니까 평당 7만 원에서 한 10만 원도 요즘은 넘어가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꽤나 많이 들어갑니다. 한 20평이면 200을 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도명령. 자, 건물 안 넘겨주면 인도명령. 명도 못 받으니까 건물 넘겨달라고 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잔금 내고 나서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넘어가면 여기도 안 된다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신청인, 우리 낙찰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상대방은 채무자, 아니면 현재의 점유자 또는 가족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좀 많이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나서 명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여부도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나 안 사나 아주 여러 가지로 꼭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점유자, 이렇게 현재 점유라고 하는 사람, 채무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또 임차인이 아니거나 현재 점유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재 파악도 성명 파악도 상당히 좀 어려울 건데 해서 이제 명도 이런 여부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시송달까지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송달 거쳐서 꼭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291페이지에 정말 비용. 자, 인도명령 신청의 비용. 처음에 뭐 신청서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강제집행. 강제집행이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됩니다. 그래서 뭐 인도면허 신청이야 한 2, 3만 원 들어갈 건데 강제집행이 평당 7만 원에서 10만 원 꽤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뒤에는 뭐 간단하게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차 이제 쭉 걸쳐가면 되고요. 또 인터넷 서식에 보면 자세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하는 방법. 뭐 서식만 써내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 평당 10만원 정도까지도. 그리고 10만원이 약간 넘어간 쪽이 뭐 서울이나 뭐 이런 쪽은 수도권 쪽에서는 약간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강제집행 방법. 자, 합의를 통해서 정말 나중에 강제집행을 꼭 하셔야지 법으로 하게 되면 감정만 쌓여서 정말 나중에 막 문짝 다 때려 부숴놓고 화장실 변기고 뭐고 성한 게 없습니다. 나중에 하수구에다가 시멘트를 막 부어놓은 사람도 있을 정도고요. 막 싱크대고 뭐고 성한 게 정말 없습니다. 손괴죄는 맞는데 나중에 자, 방법이 아예 안 나옵니다. 자, 그 정도니까 나중에 감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합의로 봐서 이제 이사비용 주겠다라고 해서 이사비용으로 꼭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시간도 많이 안 갈 거고요. 자, 거기서 신청하게 되면 꽤나 시간이 간다는 겁니다.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돈을 차라리 임차인 주세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내 집도 편하게 받을 수가 있고, 그입니다. 자, 뒤쪽에 이제 쭉 한번 뭐 물상보증 임차인,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소유권자, 임차인보다는 소유권자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예 망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은 직장 다니면서 돈이 있으니까 또 이사 나갈 준비하니까 괜찮은데 소유권자는 나갈 생각을 도저히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좀 아주 배째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 뒤에 뭐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그리고 집행비용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런 여부 308페이지까지 바로 집행비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11페이지 공법으로, 자, 공법으로, 자, 명도야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먼저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자, 이런 여부는 정말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서 어떤 땅을 낙찰 받을까. 자, 이런 여부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경매물건에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부는 항상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311페이지 이제 공법, 부동산 공법인데 여기서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보시면은 공법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도지구,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땅하고 관련된다는 게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정말 땅 있어야 땅땅거리고 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자, 일단 전국 어디나 네 가지 도시지역,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그 다음 이제 현재는 관리하고 있다는 관리지역. 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농사 짓는다는 농림지역.
이 농림지역은 농사나 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지역, 그 다음 이제 환경, 제일 안 좋은 땅 나왔네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을 뭐 하겠다는, 보전하겠다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토는 용도지역 네 개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이렇게 설정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우리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용도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 두 개는 하나의 용도로 정해져 있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도시지역은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도시지역에서 이제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또 나눠질 건데 주상공록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 근데 또 이제 또 주거지역도 전용주거지역 또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전용, 그다음에 또 일반, 전용 일반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주는 그랬을 겁니다.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어떤 땅이 제일 좋은가요? 준주거지역이 여기가 아주 최고로 좋죠. 여기 이제 주택 외에도, 이렇게 주택 외에도 상업용 시설도 가능하고 업무 시설도 가능하고 이렇게 용도가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주택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도가 다양하면 좋겠죠. 그리고 전용에서도 이제 1종, 2종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그러면서 이제 주택의 종류가 두 개니까 하나는 단독주택 중심, 하나는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자, 그나마 2종, 1종이 안 좋네요. 요건 단독주택 중심이네요. 2종이 그나마 낫네요. 요놈은 공동주택 중심, 다중주택,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중주택 취사설비도 있으면 안 된다. 목욕시설은 괜찮다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이나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계입니다. 네, 우리 일반에서는 1종, 그리고 또 2종, 그리고 3종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층. 저층은 이제 4층 이하를, 그리고 2종은 15층까지가 꽤나 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층수 제한 없다. 물론 이제 용적률 적용하게 되면 층수 제한이 있을 건데, 이론적으로는 층수 제한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재 상업적은 이제 중심 상업적 가장 괜찮을 거고요. 좀 이따 이제 용적률 검표를 보실 건데, 그리고 일반 거의 대부분 또 일반입니다. 그리고 근린 상업적 우리하고 관련 거의 없겠네요. 유통 상업적, 자 근린 상업적도 뭐 용적률 검표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통 상업적 아예 그냥 낙찰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근린도 좀 생각해 보시고 중심 상업적 괜찮고 검표율 90%. 용적률은 1500% 입니다. 일반 여기도 이제 용적률은 조금 떨어지기는 1300, 그리고 검표율은 80% 조금 떨어지지만 이런 게 가장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있으면 그냥 무조건 중심상업지역, 없으면 일반상업지역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도 또 여기도 전일준이네요. 전용공업지역 여기 이제 아주 매연 엄청나게 뿜어대는 아주 중화공업입니다. 그다음 이제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 나왔네요.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오히려 준주거지역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 준공업지역은 여기는 공장 외에도, 이렇게 공장 외에도, 그리고 주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가도 가능합니다. 상가도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업무시설,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이런 시설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여기가 오히려 더 다양하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장은 안 돼요.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지, 녹지적도 이제 보전, 안 좋겠네요. 보전 녹지적, 아예 낙찰받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적, 그나마 농업적인 생산, 농사라도 지을 수가 있죠. 좋은 거 나왔네요. 자연. 여기서 자연 녹지적은 자연을 보전한다는 그런 보전하고 다르고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개발이 허용이 됩니다. 자연 녹지죠. 이건 정말 아주 괜찮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적 안에 있습니다. 개발할 땅이 없네요. 요놈 풀어다가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놈 안 풀어, 요놈도 안 풀어, 요놈 풀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관리지역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할 수 있는 바로 관리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보전 관리지역, 여기도 보전이 있지만 여기도 생산이 있지만, 자, 보존 관리적, 생산 관리적, 계획 관리적입니다. 자, 먼저 보존은 여기 있네요. 자연환경 보존적이 될 땅. 그리고 생산은 여기 있네요. 농림적이 될 땅입니다.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시나요? 도시적에서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정말 아주 괜찮습니다. 투자 가치로는 여기가 최고로
미래 가치로는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땅값도 낮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땅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땅값도 낮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성은 건폐율 용적률 여기 20, 20밖에 안 되는 여기 40이 됩니다. 이 정도로 계획관리죠? 괜찮아. 농사만 지어야 돼. 환경이 아주 끝내줘서 이거는 아주 그림의 떡이 땅이니까 절대로 낙찰 받으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땅 그리고 나쁜 땅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땅에도 좋은 땅 나쁜 땅이 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11페이지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용도구역 그리고 이제 용도지구는 요즘 이제 저 미관 지구도 정말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연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윤리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미관 지구는 없어졌습니다. 경관 지구도 여기서 경관을 보호하니까 저 건물 자체가 심하게 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도 지구, 지금 이제 최저 고도 지구 없어졌습니다. 최고의 높이를 정한다는 최고 고도 지구, 김포공항. 이런데 이제 고도지구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할 때 문제가 되니까요. 고도지구 정해놨다. 특히 이제 산이라든지 강이 있었을 때에는 고도지구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낮아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건물 높게 못 지어. 일반 분양분 거의 안 나와. 그러면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 주거나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화. 화재가 많이 난다. 건축 비용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랬다. 그리고 방재. 화재를 뺀 재해인데 산사태 그리고 눈사태 그다음에 홍수 태풍 이런 거다 보니까 정말 아주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 방재 지구입니다. 그리고 보호 지구. 여기도 규제가 심할 거고요. 시설만 이렇게 보호하니까 그랬다. 그리고 추락. 집들로 쫙 그랬다. 그래서 이제 자연 추락지구, 집단 추락지구입니다. 뭐 개발지구역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 좋겠죠. 개발지능, 개발을 진흥하겠다는 지구. 여기는 아주 괜찮습니다. 또 업자 만나게 되면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특정 용도를 제한하겠다? 안 좋아. 아홉 번째는 괜찮아.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여기도 괜찮다. 용도 자체 아주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오히려 괜찮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용도구역은 많이 아실 건데 개발을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금지는 아니니까 풀릴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화를 조정하겠다. 무질서 난개발 꽁꽁 묶어버립니다. 묶일 때는 돈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풀리면 개발이 되니까 그때는 엄청 오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참아야 된다. 그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민한테 자연공원을 바로 이제 제공하는 게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그러면 주변에 개발행위는 아주 심하게 규제받습니다. 자, 이런 지역도 안 좋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정말 좋은 거 나왔죠.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용산. 이런 지역이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규제를 최소화해서 아주 건폐율, 용적률을 아주 많이 줘서, 완화줘서 여기는 크게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개발이 가능한 게 바로 여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일종, 이종 다 조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여기도 이제 지구단위로 계획 수립해서 계획을 크게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로의 것까지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다음 뒤쪽에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용, 그다음에 일반, 준주거지역 박스에 다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층, 15층, 그다음에 충수자 없다. 이런 것들은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다음 상업적도 중심 상업적 제일 괜찮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 좋아. 그다음 이제 공업적도 전용 공업적 제일 안 좋겠지만 일반. 그리고 준공업적 정말 괜찮습니다. 자, 이런 땅들은 투자 가치가 아주 괜찮다. 우리 서울수도 영등포 그리고 성수동 쪽 이런 쪽이 준공업적 많고요. 거의 외에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보존 녹지죠. 녹지만 계속 보존하겠다. 생산 농업적인 생산은 가능하다. 자연 녹지죠. 거기 나오죠. 자연스럽게 개발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구역이 바로 이제 자연 녹지지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리지요. 현재는 관리하지만 풀리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바로 이제 지역이 바로 관리죠. 자, 보존 관리죠. 자연환경 보존적이 뗄 땅.
여기는 정말 풀려봐야 좋은 땅이 아니겠습니다. 생산 관리지역, 풀리면 농림 지역이 될 땅, 농사나 가서 지어야 되는 땅. 그리고 이제 계획 관리지역이 도시 지역이 될 단계입니다. 계획 수립해서 바로 개발하겠다 도시 지역입니다. 농림 지역, 여기는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연환경 보존 지역, 정말 아이 그냥 거저 줘도 사지 마실 게 바로 자연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맨날 올라가, 난리가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용도구역, 야, 새롭게 지정된 저 아래쪽에 복합용도지구, 여기까지 쭉 한번 내용들. 근데 용도지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용도지역이 부족한 거 보완시켜 놓은 게 바로 여기는 용도지구. 그리고 건물하고 많이 관련됩니다. 한번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용도구역. 자, 쭉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자, 5번, 6번 두 개가 아주 괜찮다. 자, 세 번째도 시가와 조정구역도 5년에서 20년 사이는 안 좋습니다. 아예 오르질 못해. 개발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겁니다. 그 후에는 좋아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풀리는 시기를 이제 대비를 해서 나중에 사놓으면 괜찮을 수 있다. 자,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316페이지에 이제 건폐율. 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보았을 건데, 바로 316페이지에 건폐. 자, 건폐율. 건물이 덮을 표자입니다. 어느 정도를 덮을 수 있느냐, 그 비율로. 자, 퍼센트로 표시할 건데, 요게 바로 건폐율입니다. 자, 먼저 땅 요게 이제 우리 1번지, 이렇게 1번지, 2번지, 3번지에 건폐율을 정해놨을 겁니다. 만약에 50% 고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한 땅이 한 100평 정도 있다면 이제 50%면 50평. 자, 건물이 바닥을 덮을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좀이라도 위반하게 되면 위반 건축물 허가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도 안 나오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50%. 자, 이런 식으로 자, 건물이 바닥을 덮을 수 있는, 땅 바닥을 덮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라고요? 50평. 그래서 이제 50%를 맞춰서 50평만 건물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공로가 있어야 되고 입니다. 공로. 공도라든지 공로가 있어야 되고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럽시다. 반은 반반입니다. 사이좋게 반반입니다. 50평 건물 짓고 50평은 아예 사람 다니게, 아예 차 다니게 놔두고, 요게 이제 건폐율. 자, 그럼 만약에 이제 70% 정도 된다. 자,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 90% 웬만하면 다 덮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조금 넓어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평. 30평은 공도로 두고 사람도 다니게 소방차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건물을 70평을 덮어라. 자, 요게 이제 수평적인 제한입니다. 자, 수평적인 제한이 바로 건폐율. 그러니까 건폐율도 좀 커야 좋을 거라는 겁니다. 20%. 그럼 중앙만 해갖고 저기 구석대기 집 있고 엄청나게 크고 거입니다. 그럼 이제 용적률 보실까요? 용적. 자, 용적률은 이제 싸울 적자입니다. 자, 용적. 자, 건물이 사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한다. 사람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싸울 적자기입니다. 자, 용적률에서 이제 여기도 얼마 정도로 싸울 수 있느냐. 적금이라고 했을 때도 요 적자를 쓰게 될 겁니다. 벼화자에다가 자, 적자 쓰는 거 있을 겁니다. 용적률도 퍼센트입니다. 자, 위로 얼마 정도로 싸울 수 있느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금방 보셨던 것처럼 이게 100평입니다. 100평인데 50%다. 그러면 얼마만? 50평만 개입니다. 한 반만 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층. 자, 1층도 이제 50평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이제 쌓아 올라가네요. 요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위로 얼마 정도로 쌓을 수 있느냐 입니다. 쌓을 적자입니다. 위로. 그러면 수직적인 지향, 요놈은 수평적인 지향입니다. 아래로 얼마 정도를 덮을 수 있느냐, 많이 덮느냐, 조금밖에 못 덮느냐입니다. 위로 얼마 정도 쌓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직적인 지향입니다. 수직적인 제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3종 일반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 용적률,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1500%. 이런 소리가 이제 바로 용적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땅 면적에 바로 얼마를요? 3배를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자, 여기는 아파트 제3종 일반주거적 16층 넘어갈 수 있는 바로 제3종 일반주거적은 3배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주거적은 5배. 그리고 여기 이제 중심상업적 얼마? 15배. 요 땅 면적의 15배를 위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아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뭐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땅을 뭐 일부 기부 체납하고 더 올릴 수도 있고. 자, 그런 방법으로 많이 또 용적률을 위로 좀 많이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놔야지. 아니면 도시민한테 휴식처로 제공해야지. 야외 공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고 용적률을 많이 빼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용적률 검표율 퍼센트가 나왔을 겁니다. 주로 이제 5,6,6에서 앞 글자 따보셨을 건데 1종 50% 그리고 용적률은 최대가 100%. 자, 그러니까 이제 5,6,6 이렇게 쭉 갈 건데 근데 왜 3종은 50%인가요? 그입니다. 자, 건물 자체가 아파트다 보니까 펑퍼짐하게 지어놓으면 소방차 들어기도 어렵고 사람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홀쭉하게 해서 위로 좀 많이 뽑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바로 취지가 있다, 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오른쪽에 용적률 보실까? 100부터 시작해서 50%씩 올라가네, 100. 그리고 150, 200. 그리고 250, 300%. 요게 바로 이제 제3종 일반 주거죠. 그리고 준 주거지역은 70% 건폐율. 용적률은 500%라고 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준 주거지역이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아파트보다도 준 주거지역이 훨씬 더 괜찮네요. 그럽니다. 더블에 가깝습니다. 더블에. 그리고 3배나 더 큽니다. 준 주거지역 좋은 줄 알았더니 중심 상업지역한테 게임도 안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 중심 상업지역 정말 나오죠. 90%. 다 덮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10%만 놔두고 다 덮어. 펑퍼짐하게 거기에다가 위로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00%. 어디를 가도 1500%는 없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 10%씩 줄어 가다가 80, 70, 유통상업적 80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200%씩 마이너스 해볼까요? 1500에서 1300, 그리고 1100, 그리고 이제 900도 있습니다. 자, 900이 먼저 나오겠죠. 근린상업적, 그리고 유통상업적이 바로 1100.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공업적 70%로 동일하고 건폐율은 그리고 용적률은 300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또 50%씩 플러스 해보세요. 자, 300 그리고 350, 400, 400 준공업적 바로 여기가 이제 아까 저 위쪽에 있는 바로 준주거지역 거기 이제 500인데 여기는 400 그래도 준공업적의 땅이 아주 괜찮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적 보실까요? 자, 20밖에 안 된다. 100평이면 20평까지만. 그리고 용적률 위로 쌓을 수 있다는 것도 한 배도 안 되네요. 80. 그리고 100. 그리고 100. 그래도 자연 녹지가 제일 괜찮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적에서 이제 보전. 그리고 생산. 계획 관리적 얼마라고요? 20, 20, 40입니다. 40. 그리고 옆에 이제 80, 80인데 100이고. 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바로 괜찮습니다. 교육관리적이 정말 괜찮아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말이 뭐 20이고 80이지 거의 집 짓기는 어려워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연습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요. 그래서 연습에서 이제 먼저 땅이 바로 이제 연습 문제 나왔을 겁니다. 연습 문제에서 땅은 100평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땅이 100평인데 건물 층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건폐율. 자, 건폐율은 이제 60%, 60%라고 했을 겁니다. 60%. 그리고 용적률. 위로 쌓을 수 있다. 요거의 5배인가 봐요. 용적률은 얼마다? 만약에 500%다. 라고 했을 때 몇 층으로 줄 수 있겠냐고 입니다. 나 먼저, 100평이니까 얼마라고요? 100평이면 60평만 덮겠네요. 입니다. 60평. 자, 거기다 이제 위로 쌓을 수 있는 것은 요 땅 면적에, 여기 면적이 아니라 요 땅 면적이 얼마예요? 5배를 위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층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럽니다. 자, 층수. 그럼 아래쪽에다 이제 여기는 건폐율 계산해서 평수를 계산하시고 그리고 위에는 용적, 쌓을 적자. 자, 위에다가 정말 쌓는 것처럼 용적률을 계산해서 위에다가 올리면 층수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나 먼저, 자, 건폐율은 얼마인가요? 60평입니다. 건폐율 60평. 평으로 계산하시고 그리고 연놈에다가 계산할 게 아니라 그입니다. 야, 6, 30, 3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500. 500평입니다. 500평. 500평으로 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 가다가 6, 8에 48. 이렇게 8층까지는 갈 겁니다. 6, 8에 48. 그러면 480평을 써먹었네요. 자, 그러면 얼마? 20평만 나머지 남았네요. 그러면 자, 9층. 자, 9층은 여기서 이제 다 60평을 다 지으면은 자, 문제가 되니까요. 얼마로 여기는 바로 20평으로 지으면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먼저 이제 여기 이제 100평 정도면 이렇게 100평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닥 면적을 60평만 차지하세요. 여기입니다. 60평. 60평을 차지해서 이제 1층, 그리고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까지 쭉 해서 이제, 그럼 얼마라고요? 68에 48, 480평을 써먹었다. 그 후에 이제 여기다 60평을 써먹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베란다 나오겠네요. 얼마라고? 여기가 이제 바로 20평. 20평 이렇게 지어 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바로 용적률 건폐율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50평으로 지으면 10층까지 쭉 같은 면적으로 여기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요거 발코니 그러면 안 되고, 요거 이제 베란다. 요게 이제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아래층하고 여기 60평이잖아요. 아래층하고 위층에 면적 차이로 생겨난 공간. 여기가 바로 이제 베란다. 그리고 이제 자 이런 경우도 여기 많이 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1m 넘어가면 안 될 거고요. 여기 뭐라고요? 여기 발코니 외벽으로부터 그리고 돌출시킨 부분. 여기가 바로 이제 발코니. 요거 이제 발코니. 그리고 여기 뭘까요? 1층. 여기가 이제 야외. 야외에 정원이 있거나 아니면 휴식처가 있거나 애들 놀이터가 있거나 자 그럴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정원 등을 향해서 이어놓은 부분, 자 이어놓은 부분, 뭐 연결시켜 놓은 부분, 요게 뭐라고요? 그냥 고실에서 바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라 뭐 포치라든지 그리고 요거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용어가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테라스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쭉 해서 60평으로 쭉 8층까지 68에 48, 480평, 20평 남았던 9층은 20층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용적률 건폐율 위반하지 않게 지으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쪽에 자 그 다음 이제 도시지역에 용도지역에 따른 바로 자 건축 제한 해서 이제 요 내용들은 자 바로 이제 쭉 자, 바로 이제 1종님은 쭉 타고 내려가시면서 이제 자, 뭐가 된다 안 된다 자, 5는 된다 자, 위에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모는 조례가 허용을 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뭐 조건 같은 거 많이 붙일 수가 있을 건데 조례가 된다고 해. 시군구마다 조례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은평구는 되는데 관악구는 안 돼.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관대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으면 법령에서 조건을 뭐 도로 확보했을 때 뭐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줄 겁니다. 그거 이제 조건을 허용해서 다 가능하다. 조건을 충족하면은 가능해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두 개가 쳐 있는 것은 법하고 조례가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까탈스러울 수밖에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종,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자 먼저 당연히 단독주택, 다중주택은 되겠다.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근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조례가 허용했을 때 조례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당연히 안 되고 개입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에 이제 아까 이제 위에 다가구도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으니까 우리 다세대나 연립도 조례가 허용된다면 해줄게 개입니다. 근데 너무 불편하다는 게 일종 굴진 생활 시절 슈퍼 약국 근처에 이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조건이 두 개나 붙으니까. 입니다. 그리고 놀이 음식장 안 된다. 그리고 초중고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쭉 한번 내려보실까요? 그죠? 초중고. 자, 세모 조례 정도 있다 보니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뭐 되는 게 없는 게 제1종 전용 주거죠. 전적으로 주거 용도로만 쓰다 보니까 아주 절간입니다. 주변이 아주 절간입니다. 그럼 불편해 낙찰 받아도 안 사. 골치 아픕니다. 세입자도 안 들어와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그나마 우리 2종은 주택은 다 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되는 게 조금 많아졌네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파트는 4층, 4층 이하니까 안 되겠지만 아래 보시는 것처럼 1종 근린생활시설 편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도 이제 가능합니다. 저기 5. 정말 전용에서는 학교 없을 수도 있는데 조례가 허용 안 해주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있다. 라고 많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가보면 거의 안 되는 게 몇 개 없을 정도로 웬만한 거 다 돼. 자, 주택 외에도 상업이나 업무시설도 가능하니까 다 돼. 요 소리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타고 내려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쭉 타고 내려오면 보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근데 우리 경매 쪽에서는 허가구역을 아예 지정을 아예 허가구역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경매 쪽에서는 허가 안 받아도 보통 일반 매매에서는 시공구청에 가서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 180, 200, 660, 100이나 90이나
그리고 이제 관리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임야가 되면 1000이나 농림 지역 같으면 500이나 기타 지역 250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안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이제 정비 사업이 쭉 나와 있고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도 이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이 쭉 먼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정비 사업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조금 많이 봤습니다. 재개발, 땅도 엉망, 건물도 엉망. 둘 다 다.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다 손을 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쪽에서 이제 하나가 들어오면서 저기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 바로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 놈도 다시 들어오면서 같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여기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이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조합 설립 단계, 관리 처분 단계,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거에 바로 이제 325페이지나 그리고 327페이지에 이런 여부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봐주시면 좋긴 할 건데요. 바로 이제 325페이지가 이제 정비사업. 자, 이런 정비사업도 한 번 정도는 꼭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어디가 그리고 돈이 잘 많이 오르나. 이런 것들은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시장님 등이 기본 계획을, 자,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될 겁니다. 근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러니까 5년마다 타당성, 타당한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종로구는 갈 건지 말 건지 A 이거죠. 뭐 10번지 100번지는 갈 건지 말 건지 10년마다 계획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한지 이런 여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5년마다 타당성을 점검해보고 A 지역은 안 갈 거요, B 지역은 갈 거요. 이런 식으로 다시 타당성을 점검을 해볼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요? 안전진단부터 해봐요. 안전진단입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근데 다 하진 않습니다. 자, 먼저, 재개발은 안전진단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아마 너무 불량한 건축물에다가, 그리고 땅도 엉망이다 보니까, 진단 없이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자, 재건축은 멀쩡한데도 아예, 개인 또 건물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까, 재건축은 안전진단 실시를 해야 됐다는 겁니다. A, B, C. 그 등급까지는 아예 못 가게 할 겁니다. D나, 이 정도 등급이 나와야 그게 이제 붕괴 위험성이 있었을 때 재건축은 안전진단 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본계획 하지 말고 기본계획 말고 정비계획. 자, 정비하겠다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업합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중요합니다. 추진위원회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추진위원회 다섯 글자니까 다섯 명 이상이겠네 요구입니다. 여기도 이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고 자 조합장 같은 거 되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조합 시공부총에 가서 이제 조합을 자 설립해서 이제 인가를 받을 겁니다. 조합 설립 자, 이 조합 설립 때 이제 가장 많이 오른다.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조합 설립된 이제 여기가 가장 많이 오른다라고 공식적으로 다 발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올라요. 안 좋은 지역 같으면 조합 설립돼 이제 팔고 나오면 가장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합 설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삽질할 사람 정합시다. 사업 시행. 사업 시행. 사업을 시행할 사람. 그럼 이제 계획 수립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인가. 저 시공구청에 가서 공사할 사람이 누구다. 라고 이제 여기서 사업자를 이제 선정하게 될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분양 신청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분양 신청. 이렇게 분양 신청 받아서 몇 동 몇 호 그리고 평수 얼마 정도로 받고 싶냐. 라고 분양 신청 받아서 이제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요 계획을 수립해서 또 뭐를 받아요? 인가.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두 번째, 여기 정도까지, 여기도 한 2, 3년 걸릴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좋은 지역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계속 더 올라, 기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이사 갑시다. 2주. 그리고 철거합시다. 여기도 한 6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주민한테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재개발은 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주비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자, 여기서 공고 열람인지, 그리고 사업 시행인지 아주 판례도 복잡하게 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하고 나서 이제, 자, 아홉 번째가 건물 건축하고, 그 다음 이제, 자, 그 건물 괜찮나? 사용, 준공검사.
이렇게 사용 승인인데 준공 검사 받고 오기입니다. 준공 검사. 나가면서 이제 건물 써라. 사용 승인이 나왔을 겁니다. 건물 써라.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건데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소유권 이전해라. 자, 소유권 이전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르면 여기가 마지막으로. 근데 자, 공사를 한 2년 3년 할 거니까 여기는 물가 상승분밖에 안 된대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안 좋다는 겁니다. 자, 투자 가치가 좀 떨어져 그입니다. 좋은 적은 여기서 더 올라 그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에서 가세요. 이전 곳이. 조합에서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줄 거 주고 부족하면 더 거듭시다. 청산. 남아있는 것은 정말 조합원한테 분배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청산 과정 거치는 게 바로 마지막.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낙찰 받을 때 뭐 계획 수립에다 안전진단 그때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여기도 약간 위험해요. 조합 설립. 여기는 4분의 3의 동의 등을 얻으니까 확실하다. 여기서 투자를 하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 쪽에서는 조합 설립 단계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양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요 과정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낙찰 받으면 우리가 진행할 건데 요 과정 계속 오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했나 안 했나 뭐 경매로 망할 사람이 이런 거 신청할 정신이라도 있을까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부는 현금 청산 받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권리가격, 요 사업시행 인가 쪽에서 권리가격 평가해서 얼마, 대지권, 건물가격, 그럴 겁니다. 9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될 건데 그 일반 분양의 차액을 바로 추가 부담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 325페이지에 자세히, 그리고 자, 뒤쪽에 이제 327페이지에 자세히 좀 써놨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우리하고 조금 이제 관련되기 좀 어려우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그 다음에 조정지역,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나, 이런 자료들은 꽤나 많이 쓸 겁니다. 30에서 50% 밖에 안 나온다. 조정 지역은. 그리고 투기 지역은, 투기 관료 지역은. 근데 지방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만 그렇게 규제가 심하다는 거지.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는 그대로 나와요. 조정 지역도. 자, 거기는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리신 것도 경매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을 정도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앞에서 봤네요. 전답 과수어. 시구업장 면장한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 서식 봤네요. 자, 그 서식만 제대로 써서 내면 돼요. 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 시설군 몇 개? 9개. 자산 전문 영업 교육. 근린 주거 그 밖에.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볼 겁니다. 자, 위에서는 위험한 쪽인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자, 신고만 해주면 될 거고요. 근데 오히려 아래쪽에서 위험한 쪽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그래서 용도 변경 절차. 이런 것들도 이제 시공구청에 가면은 앞에 사무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축사. 건축 설계사한테 맡겨놓으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금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세금. 그리고 특히 이제 취득 관련된 조세. 자, 그 박스가 여기 많이 도움 될 겁니다. 6억. 금액으로 따집니다. 9억. 그리고 9억 초과. 1%, 2%, 3% 또 면적에 따라서 바로 85를 넘어가면 농어촌 특별세가 살아나요. 그입니다. 1.1 그게 농어촌 특별세가 살아나니까 85제곱미터를 넘어가면 같은 3억이라도 6억이라도 0.2가 살아나면 1.3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 있나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 자, 여기서 6억 넘어가면 9억 이하까지는 근데 85제곱미터를 넘어가면은 같은 7억이라도 8억이라도 여기도 이제 만약에 85를 넘어가면 또 0.2가 살아난다. 2.2가 2.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9억 초과. 강남의 집들은 거의 대부분은 9억을 초과하게 될 겁니다. 3.3. 자, 지방교육세 여기는 자, 그 부가세. 자, 본세에다가 10%만 계산하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1, 2.2, 3.4. 그걸 딱 뼈대로 해놓고 85를 넘어갔다. 같은 15억이라도 85를 넘어갔다 그러면 0.2가 또 살아나요. 3.5. 자, 이런 식으로 10억이면 3,300. 근데 85를 넘어가면 3,500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주택 외에는 하나도 안 깎아져 4.6이 나옵니다. 꼭 본세에 있고 옆에 부가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리고 농지는 3%.
농사 짓는 사람하고 조금 깎아주나 봅니다. 원래는 4%인데 3.4. 자, 1억이면 농지는 340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증여는 4%인데요. 이제 가로에 3.8%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같으면 0.2, 농어촌 특별세가 없다. 그러니까 3.8이다.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일 건데 이것도 박스를 잘 보시면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적으로 이제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 건물을 새로 지었다. 전체가 3.16%. 자, 건물 자재 가격으로 할 건데, 그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우리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잔금 치르고 나서 60일 이내에 바로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늦어지면 가산세 얻어맞아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택은 이제 인지는, 자, 인지는 이제 1억까지는 없을 건데, 나머지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이제 2만원, 4만원, 7만원이 그대로 있고, 이제 바로 거의 대부분은 15만원을 걸릴 겁니다. 1억에서 10억. 이하는 그리고 10억을 넘어가면 35만원을 인지세로 내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증지가 이제 수수료 개념인데요. 건당입니다. 건당. 자, 아파트는 건물만 하나로 치니까 땅값은 없다. 단독주택은 자, 건물하고 토지 두 건 이렇게 취급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게 바로 증지.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이제 국민주택 채권계입니다. 시가표준에. 그러니까 여긴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에 조회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요율. 자, 서울하고 이제 광역시하고 앞쪽 조금 더 높습니다. 자, 뒤쪽은 그 밖에 지방. 그리고 당일 할인율은 조회해보면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막 10%도 넘었는데 지금은 거의 1~2%에서 막 왔다 갔다도 합니다. 많이 내려갔다. 집 좀 사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잘 모르니까 꼭 우리 법무사가 뒤통수를 여기서 가장 많이 친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재산세 언제 낼까요? 여기입니다. 우리 재산세 이제 낙찰 받을 때도 조심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언제 낼까요? 자, 339페이지인데, 자, 먼저 공부상 소유권자한테 자,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에서 부과를 할 건데, 자, 공부상이 아니라 매매가,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누가 낼까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헷갈리시면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 바로 339페이지에 나올 건데 바로 이제 재산세. 아, 그러면서 이제 2019년 우리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3월 정도에 가가지고 계약금을 걸어놨습니다. 한 3억 정도면 바로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걸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도금을 한 4월 정도 돼서 중도금. 자, 중도금 한 1억 정도로 됩니다. 중도금 한 1억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0일에 만약에 잔금, 자, 1억, 바로 7천을 치렀을 때는 누가 재산세를 낼까요? 그리고 6월 1일 조회만 돼. 하다 6월 2일에 이제 1억 7천만 원 잔금을, 여기서 잔금을 치렀다는 겁니다. 잔금 지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잔금 지급 계획입니다. 잔금 지급은 1억 7천만 원 6월 2일. 자, 그러면 이제 올해부 막 7월에 9월에 재산세가 나올 건데 누가 낼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항상 언제라고 했습니까? 6월 1일 기준 한다고 했습니다. 6월 1일 전에. 자, 이미 잔금을 치러서 잔금 치르면 소유권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요? 여기서 이제 갑은 매도인. 자, 우리는 A로 표현을 쓸 겁니다. 매도인. 그리고 을 매수인. 자, 누가 낼까요? 잔금 치르면서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6월 1일 기준했을 땐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고 누구한테 재산세? 등기는 물론 6월 10일 되겠지만입니다. 누구요? 매수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6월 1일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잔금 치렀다. 그럼 누가 낼까요? 그죠? 6월 1일 기준했을 때는 아직도 그죠? 갑이 매도인 소유권 가지고 있었다. 그입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매도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라고 하게 되면 6월 1일 전에 잔금 내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재매각 대개 그냥 아예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6월 1일에 잔금 치렀다. 잔금 치르자마자 소유권 가지고 왔다. 여기도 을 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을이 재산세를 내야 되겠습니다. 7월에 9월에. 우리 아파트 같으면 두 번을 나눠서 내겠지만, 자, 그리고 토지면 9월에, 7월이면 바로 자, 건물이었을 때는 그렇게 따로 7월하고 9월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 6월 1일까지도 먼저 내면 안 돼. 그리고 팔려고 했을 때는 6월 1일까지도 괜찮으니까 먼저 팔아야 되고, 내가 낙찰 받았을 때. 그리고 살 때는 좀 늦게 사고, 6월 1일도 사지 말어. 6월 2일부터 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정리 못 하시면 상당히 좀 골치 아픕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5월 31일. 자, 그럼 누구라고요? 자, 잔금 치르자마자 소유권 가지고 왔네. B가 매수니까 B. B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6월 1일도 누구라고 했습니까? B. 자, B가 잔금 치르자마자 소유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 잔금 치르게 되면 A가 A 매도인 쪽에서 여기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A한테 내라. 요소랍니다. 그 박스가 위에가 별도인데 조금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가 이제 종합. 우리 별도 합산은 사업용입니다. 사업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업용이라고 합니다. 사업용은 세금이 좀 낮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다 똑같습니다. 사업을 하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나대지 종합합산입니다. 아예 땅을 놀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투기하려고. 거기는 금액도 좀 촘촘하면서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가 종합입니다. 요거 잘못 지금 써져 있습니다. 위에가 별도고 아래는 종합이고. 자, 그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뒤쪽에 재산세. 자, 언제 낸다고요? 자, 건물 분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 뭐 재산세 계산기 해 보시면 나중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주택분 그리고 이제 건물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재산세 부과일 이제 토지는 9월. 건물은 7월. 그리고 이제 아파트 뭐 단독주택 같으면 7월에 반, 9월에 반. 대신에 종합부동산세 오른쪽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12월에 나와요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지금 이제 수정안, 요 수정안에 거기에 바로 이제 일반 여기 돼 있는 쪽이 바로 여기는 수정안으로 왼쪽에 있는 당부 이렇게 이제 여기는 당초 정부안 말고 오른쪽에 수정안. 그리고 3억 이하가 0.5로 거기에 이제 뭐 현행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3억 이하가 0.5%.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3억만 빼주겠다는 겁니다. 옛날 6억을 뺐습니다. 여기는 3억만 빼고 3억 부분은 내라 0.5로입니다. 거기가 0.5로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법전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맞습니다. 0.7 상당히 좀 많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1.4 그리고 2% 그리고 2.7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종합부동산세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예전에 10억 같으면 48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는 53만 원. 여기 이제 그렇게 막 여기 많은 차이 안 날 겁니다. 근데 만약에 30억 정도 되면요, 990만 원 정도 나왔는데 2019년에는 1,800입니다. 거의 더블로 가버립니다. 요율 자체가 거의 더블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60억 정도면요, 매년 작년도에는 2018년에 3,100을 냈는데 지금 2019년은 5,600을 냅니다. 거기는 이제 혹시 막 100억 정도 되면은 공시 가격입니다. 100억 정도 되면은 7,400을 냈는데 지금 얼마냐면 1억 2,600을 냅니다. 이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엄청 커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양도소득세. 여기 이제 많이 관심 있을 건데 양도소득세. 팔았을 때 소득이 남았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 박스를 보실까요? 필요경비 빼주고 그리고 3년 이상이었을 때 장기 보유 빼주고 지금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약간 요율이 달라졌어요. 여기입니다. 결론입니다. 15년까지 가고 99단 2단으로 계산하면 되고 6%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기본 공제 250만 원 빼주면 나오고 이제 과세 표준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요율 그리고 필요 경비에서 이제 자본적인 지출 거기 빼주지만 도세 그리고 도배 장파 싱크대, 교체 이런 것들은 빼주지 않습니다. 자, 보일러, 교체. 수리는 안 빼주지만 보일러 교체라든지 샤시나 그리고 확장비용 이런 것들은 빼주게 되니까 빼주고 안 빼주고 그 비용을 점검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냥 확장비용 이래야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자, 2년 이상의 이제 누진세율 6%에서 6, 15, 24 그리고 35, 38, 40, 42 이런 요율. 거기다 이제 2주택 이상이었을 때 2주택이면은 10% 그럼 6이 16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42가 52가 된다. 3주택 이상이면 자, 서울 등에서입니다. 조정지역에서입니다. 지방은 괜찮은 것입니다. 거기 26 그리고 42가 62가 됩니다. 이 정도로 아주 커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주 독특하게 이제 비과세도 나중에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양도 이제 속해 있는 달의 말일계입니다. 말일계입니다. 만약에 2월이다. 그러면 2월 28일부터 3월은 31일, 4월 30일이 있을 겁니다. 4월 30일까지 되면 된다. 그럽니다. 6월에 거래했다. 그러면 7월, 8월, 8월 31일까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내두. 자, 그입니다. 자, 그런 여부를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요. 자, 물납이 막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증여하고 상속은 이제 증여는 생전에 주는 게 바로 증여. 자, 기본 공제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자, 자식 사이에서는 바로 5천만 원, 부부 사이에서는 6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19세 미만입니다. 2천만 원밖에 안 빼준다. 형제자매는 1천만 원밖에 안 빼준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증여는 빼줄 만한 게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10에서 50%의 바로 세율 적용합니다. 증여나 상속이나 세율은 가태입니다. 대신에 상속세는 기본 공제가 아주 많습니다. 최소한 5억을 빼주고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10억을 빼주고 그리고 30억까지도 웬만하면 공제가 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넘어가면 세금을 내. 그리고 뭐 자녀 공제에서 여러 가지 공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요율 나와 있죠. 자, 348페이지 요율. 자, 세 번째, 공매. 자, 공매는 조금 하기가 좀 어렵긴 할 건데, 온비드 또는 자산관리공사. 사이트 가시면 나중에 입찰을 전자입찰로, 전자입찰로 합니다. 공인인증서 가지고 전자입찰로 하는 게 바로 공매. 거기 물건도 좀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 봐도 괜찮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인도명령 신청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도 내가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예 저기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문제 있네요 라고 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가 조금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 내용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MPL도 나와 있을 건데 부실채권.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많이 안 좋아진 게 예전에 개인이 직접 매수할 수 있었는데 개인이 사는 걸 잘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 그거 받아서 내가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떠안고 가거나 아주 괜찮았었는데 조금 여기는 지금 현재는 좀 약간 좀 주춤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L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만 그냥 올리만 나중에 또 좋아지고 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아예 개인들은 아예 매수를 못하게 해서 법인들로부터 사올 수가 있는데 좋지 않는 거를 많이 팝니다. 넘어가시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의도적으로 조금 정리를 좀 잘 안 하는 쪽으로 자 나중에 좀 달라지고 그러면 이것만 좀 따로 떼서 한번 해보면 괜찮긴 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실전적으로 이제 했으면 약간 더 많이 또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고 했을 건데 좀 이론적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좀 했었습니다. 실전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강의에서 한번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